선생님 못 하시는 게 뭡니까? 못 하는 게 없다는 게 못 하는 거.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오늘은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독립하고 해방되어 국권 회복을 기념한 광복절입니다.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와 가난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시국을 보면 일본이 아닌 중국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재님이 말씀하신 나라의 도둑놈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국가의 혈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공정, 토지공정, 문화공정의 혈세 도둑까지 이미 우리나라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러한 국난과 난세를 이겨낼 방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내가 강의를 많이 했죠. 네.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자죠? 네? 감독이죠.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없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나? 칸 낸 거 하겠죠? 시험을 보는데 이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사람도 이 시험 시간에 감독이 없으면은 반드시 이 시험 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지 않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여러분들한테 맡겨난 이 지구가 시험장이야. 이 시험장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심점, 구심점 뭐 이런 거예요.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지도자가 국가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5년만 되면은 지도자가 바뀌고 통째로 바뀌어버려. 그 뭐 모든 검찰 권력까지 통째로 인사가 막 바뀌고 이게 진리였다가 다음 오는 권력자가 또 진리가 돼버려. 그 자를 또 그 진리를 지도하던 그 대통령을 잡아넣어버려. 또 권력이 또 바뀌면 또 그 지도하던 그 대통령을 잡아놓고 그 밑에 졸개들 다 엮여 들어가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뭘 잊어버렸냐? 신뢰. 신뢰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신뢰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국민들이 국가가 구심점이 없어. 맞죠? 그러니까 마치 시험 치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있는데 선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생, 아이고 내 배 아파. 나 저 좀 갔다 올 테니까 누구가 시험 쳐라. 가버린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또 끝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막 재주 있는 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점수를 높이고 있어. 채권에가 보는 놈, 뭐 옆에 그 칸냉 많은 놈 정신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바로 구세주야. 진짜 지도자야. 이 진짜 우리 국민은 진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서 이 지도자가 나오면 나라는 안정이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여야 대립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 지도자와 허경영이가 같습니까? 다르죠? 네, 그 자가 나오면은 진정한 감독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잘 봐요. 과학자들이 저 태양을 가스로 돼 있다. 헬륨 가스로 돼 있다. 이거 얼마나 미친 발언이야. 태양은 생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로 돼 있기 때문에 수천억 년 가도 태양이 줄어들거나 닳거나 이런 게 없어. 아, 여러분 저거 기름덩어리 가스덩어리 해놔서 봐. 저 순식간에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안 보여. 아 맞아. 아 순식간에 아무리 큰 기름 탱크가 폭발할 때 한번 봐봐. 시간이 걸리나? 아 맞나 안 맞나? 커면 더 빨리 터져. 더 무시무시. 그냥 하늘 천지가 안 보여버려.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은 가스야 그게?
그냥 가스라는 건 불이 탁 붙으면 전체가 불이 붙는데 아무리 크고 작고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게 몇천억 년간 타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 다이아몬드야. 생다이아몬드. 일반 다이아몬드가 아니란 말이야. 빛을 발산하는 생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몇 개가 있어 하늘에? 362무 8800개. 그게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 그게 우주를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 별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도 다 알아듣죠. 그럼 얘들이 지능이 얼마라고? 100억. 그 여러분의 미시한 감정도 이 옷이 알아들어.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앞으로 옷이 나오는데 이 옷이 여러분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옷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 애인을 만나면 옷 색깔이 갑자기 확 달라져 버려. 근데 애인이 떠날 때는 옷 색깔이 울고 앉아 있어요. 아,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이별하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근데 애인이 싹 가까이 오면서 옷 색깔이 확 좋아지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왜냐면 이 섬유들이 우리 인간보다 머리가 100억 배가 좋기 때문에 이거 왜 교신하는 신경망이 돼 있어 지금. 근데 이걸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얘들은 죽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뺀 거니까 나이롱 뜨겁게 해서 뺀 거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나이롱이 우리의 모든 지능보다 지능이 1억 배가 높으니까 상상을 불해. 지능이 100억이야. 이거를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나? 사물의 이 사물의 지능이 100억이란 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아내가지고 알려준 사람이 있나? 사물은 무정물이다 이래 불교에서는. 지능이 없다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백궁에서 만드는 물질들인데 이게 왜 지능이 없어? 이게 전부 여러분의 감시병이야. 여러분이 누워 자는 이불, 여러분의 감시병이야. 좋은 애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이불 속에서 다 이불이 듣고 있어. 어? 감시병이야. 알았죠? 시간이 없어서 내 못하겠는데 하여튼 아까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신인이 나타나면 정치적인 정치사적 문제, 경제사적 문제, 종교사적 문제, 환경사적 문제 다 완벽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아까 그 여성이 걱정하는 거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는 인간의 지능이 100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물의 지능은 100억이라는 거. 이거 과학자들이 나한테 찾아와야 돼. 그들은 사물의 지능을 0으로 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물과 교신할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교신하는 걸 가르쳐줬지? 그들은 사물과 교신이 안 돼. 축복을 통해야 교신이 돼. 천사를 통해야 교신이 돼. 맞아 맞아. 오케이. 다음 질문. 네, 잘 들었습니다.